굉장히 설명을 똑부러지게 잘한 것 같아요. 근데 네. 중요한 게 목소리 톤이 이거는 문제가 이거는 생각을 해야 돼, 수영아. 아나운서 공부했잖아. 근데 네. 톤이 이렇게 떠나가잖아. 막 근데 심지어 들었던 종이가 떨려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그걸 극복해야만 해. 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의 목소리 되게 좋잖아요. 좋은데 지금은 딱 톤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리에서 들려지는 안정감도 아쉬운 거야.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물론 네. 이 자리가 편하지 않아. 알아. 알지만 네. 이 정도는 딱 극복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. 하고 조카 미세먼지 이야기는 나쁘다는 아니야. 네. 근데 우선 시험에서 내가 점수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나만의 스토리, 그 두 번째는 신선한가라는 거거든. 근데 나는 조카와 미세먼지는 스토리, 나만의 스토리는 스토리지만 내가 늘어나지 않아서 아쉽고.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선한가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사실은 그냥 선생님은 신선하다라고 나쁜 사람들한테만 보여. 근데 제가 나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LG